자, 한 팀 한 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빠질까요?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8팀이 최대한 골고루 다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거든요. 인원이 많은 팀은 조금 두껍게 서주시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아, 다 올라왔나요? 다 올라온 건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아직 시상은 안 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세계 최고의 비보이 크루 진정 크루의 비보이 배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일단 모시겠습니다. 조금은 서운한 게 저를 보고 한 번도 그런 박수를 쳐본 적이 없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일단은 네, 우리 지금 잠깐만 네, 우리 배로, 비보이 배로 시상하기 앞서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장르의 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에너지랑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오늘 되게 영감 많이 받고 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장려상이 무려 네 팀이거든요. 직접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욕먹을 만한 일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망 듣지 않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하나 둘. 자, 마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어이, 좋네요. 제 거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장려상 첫 번째 팀은 프레스토.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저기 줄을 좀 서주시고. 저 죄송한데 뭘 준다고 와서 바로 넙죽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서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 심사위원께서 직접 주실 거니까. 네, 직접 주실 거니까. 네. 자, 프레스토 첫 번째 장려상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 그리고 정확한 15만 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려상 팀은 온에어. 온에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온에어 어디 있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셨었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장려상 루미너스. 루미너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루미너스에게 핑켓과 함께 마찬가지로 장학금 15만 원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장려상 팀 스테이지 온. 스테이지 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장려상 네 팀과 우리 배로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고요. 네. 자, 장려상 네 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네 팀 모두 앞으로 양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자, 도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네. 장려상 팀, 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같이 사진 촬영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숙한 자세를 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두가 열심히 했고요. 사실 이 본선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장에서 네트미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모이메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례상 팀들은 이제, 네,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수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심사위원장이신 하현재 PD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여기 일단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하현재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런 무대는 그 평가가 깃들기 시작하는 순간 흥이 반감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다 수상하는 자리만큼 상금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즐겼으면 좋겠고요. 일단, 비록 수상에 우열을 가리는 자리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넘버원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온리원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각자가 네. 자신의 무대에서 온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K-콘텐츠와 KTS의 미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네, 심사소감이셨습니다. 아, 현주 국장님, 우수상도 직접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두 팀이죠. 네,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어. 네, 첫 번째 우수상 클레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클레어에게 우수상 피켓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수상 팀 발표해 주시죠. 네, 우수상 나머지 팀 발표드리겠습니다. G-Clash. G-Clash! 축하드립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피켓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수상 두 팀과 하현재 국장님 가운데 자리에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공연을 펼쳐줬던 팀들인데요. 네, 사실 누가 더 잘했고 덜 잘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자, 우수상을 수상한 클레어 그리고 지 클래시에게는 장학금 50만원 있어야 되겠고요. 네, 하윤종 씨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직 상을 못 받은 팀들 두 팀이 있을 겁니다. 두 팀을 좀 가운데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을 좀 가운데로. 자,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대상과 최우상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래요? 프리즘에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다른 팀들 공연 다 봤어요? 네,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두 팀 남았거든요. 네. 어디가 대상을 받을 것 같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팀도 잘했는데 저희가 대상 받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을 뻗네요. 마이크를 달라고. 이런 도발 어떻습니까? 근데 잠시만요. 이게 입술 분장이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땀 너무 많이 아픈 사람 같아요. 네, 오디를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이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지오플레인의 프리즘, 프리즘대 지오플레인입니다. 자, 이제 대상과 최우수상인데, 대상과 최우수상은요, 아,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이니만큼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청소년 심사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빈 동아리연합회장과 한지웅 어울림마당 기획단장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받아주세요. 마이크 받으시고. 자, 일단은 오늘도 심사 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 벌써 발동 걸렸습니다. 지금 멘트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지금. 일단은 아, 오늘 심사 어떻게 보셨는지 서은빈 회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심사를 보게 됐는데 이제 작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해줘서 심사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발전한 청소년들의 끼를 볼 수 있어서 심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오신 청소년들의 이 쿵과 끼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 이거 준비해온 냄새가 좀 나는데요. 조금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지웅 단장. 네네네. 네네네 나왔죠. 네네네. 아. 자,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고 제 나이 또래 학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린 학생분들은 어린 학생분들대로 그만큼 잠재력을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저처럼 이제 청소년의 막바지를 달려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잠재력을 지금까지 증명해 왔다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관절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구나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학 교과서 PTSD가 와가지고 네, 복장이나 이게 음악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춘향전이 확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네. 네. 네, 아무튼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제 승자로 참여해 돼서 너무 기뻤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서 함께 발표를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상을 발표하실 거고요. 시상은 최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자, 이제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맞이 2023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올해 대상은! 잠깐만. 아니 그거를 대상은 했더니까 여기서 둘, 셋 하고 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해. 조금 더.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2023 단오맞이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영예 대상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빈 회장님, 네, 시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강릉단오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최우수상 지오플레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 뒤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영예의 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프리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프리즘 시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고요.
링컨하우스 강명수쿨이 정말 오랜만에 댄스 페스티벌 대상을 받아갑니다. 네. 약 한 5년 전쯤 대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대상 타이틀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 찍으세요. 자, 우리 대상팀 대상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라는 인원의 저희 애들끼리 댄스를 하면서 춘향이라는 한 작품을 20명이라는 인원이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준비하면서 성격도 잘 안 맞고 또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저희 팀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았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3 강릉단오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기념 촬영할 테니까요.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자, 관람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 강릉단오제 내일까지밖에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요. 단오 보호하사 여러분들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방송인 전호준이었고요. 수호 동역의 진선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